첫 번째 문제입니다. A는 자전거를 타고, 네, 100m 그죠, 1분에 100m 갔다는 거죠. 그리고 B는 뛰어서, 네, 60m 미닛으로 갔고요. 그러면 B가 A보다 200m 앞에 있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야 서로 만나게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런 시간, 그죠? 시간, 속력, 거리, 네. 세개 있을 때는 우리가, S는 VT라는 이런 공식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네. 이 부분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거 속력으로 풀 수도 있고, 시간으로 풀 수도 있고, 거리로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S는 VT 써놓을게요. 그래서 A는, 그죠? 속력이 얼마죠? 네. 100m per minute이죠. 그래서 A는 가는 거죠. 여기가, 네. 100m per minute. 분의 100m를 간다는, 이 속도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얼마로 가죠? 60이에요. 네. 속력이 60m per minute이죠. 그런데 B가 네. A보다 200m 앞에 있다라고 해요. 예. 여기 할게요. 여기 A라고 하면 얘가 벌써 그렇죠.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200m. 여기가 출발점이라 했을 때 B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A는 네.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얼마가 지나야 서로 만나게 됐냐라고 했죠. 얘가 속력이 빠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예. 그게 언제, 그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만나는 시간이 언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요 시간을, 네. 우리가, 같은 거리를 왔기 때문에 거리를 갔다라고 하고서 구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리는,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100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여기 미닛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아워로 있으면 그죠? 아워로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분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양스럽게도 시간이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그쵸? 속력이 100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네, T로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리가 같다게 되는 거죠. B는 어떻게 되냐면 200m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네, 여기가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네, 얼마죠? VT니까 V는 얼마죠? 네, 60이죠. 그리고 T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되면 이 거리가 같게 되냐? 네, 이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기면 40t는 얼마죠? 네, 200입니다. t는 얼마죠? 네, 5죠. 그래서 이 단위가 네, 미닛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네, 4번. 5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 하실 땐 여러분들이 S는 VT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B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200m 얘네가 먼저 갔으니까 200m 여기서 놔두고 예, 이렇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예, 구하시면 예, 거리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리, 시간, 속력의 단위를 통일해라. 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풀어본 문제는 이렇게 꼬지 않았지만 이게 한번 꼬게 되면은 또뭐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에 3% 성탕물 400g이 들어있는 컵을 창가에 놓아두었다. 저녁에 살펴보니 물이 증발하여 농도가 5%가 되었다. 남아있는 물의 양은 몇 그램인가 라고 했어요. 이거 푸실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 특히 설탕물, 소금물, 뭐 식염수 다 있는데, 다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저같이 하시면 제가 푸는 방식으로 따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 뭐냐면 첫 번째는 설탕물을 쓰면 돼요. 네. 설탕물은 뭐죠? 네. 뭐랑 뭐랑 더한 거죠? 네. 설탕 더하기 물이겠죠. 그 다음에 설탕을 쓰세요. 그 다음에 농도를 쓰시면 돼요. 네. 이 세 개만 놓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아,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농도를 어떻게 구하죠, 우리? 설탕 물분의 설탕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 농도가 되는 거겠죠. 농도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왜 구분해야 되는지 일단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3%의 설탕은 400g이에요. 설탕 물이 얼마요? 400g. 그죠? 그램까지 쓸까요? 그래서 3%라고 해서 3%. 그럼 설탕의 양은 얼마인가요? 네. 3, 4, 12, 네. 12g이죠. 네. 400 곱하기, 네, 0.3을 하면 되죠. 0.03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12g. 이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봤더니, 창가에 놓아뒀더니, 물이 증발해서 농도가 5%가 됐대요. 농도가 봤더니, 최종적으로 5%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설탕의 양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설탕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물만 증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했죠. 그럼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걸 X로 넣는 거예요. X로. 네. 설탕 물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X로 넣었을 때 설탕은 얼마예요? 12입니다.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랬더니 농도가 몇 프로였죠? 네, 5%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누는 거예요. 5랑 100이랑 나눌 수 있죠? 네, 20입니다. 그럼 X는 얼마죠? X가 1로 가겠죠? 240g입니다. 아주 쉽게 풀었죠?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설탕물, 설탕 농도, 이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월수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 그려놓으시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네, 설탕. 물을 증발시킬 때는 물만 증발되는 거고, 이 설탕의 양은 변하지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 240g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렇게 아까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설탕 물, 설탕 더하기 물, 그리고 설탕 양, 농도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설탕을 추가시킨다라고 하면 설탕 물의 양도, 네, 늘어나는 겁니다. 설탕의 양만큼. 네,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를 해보시면 된다.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농도는 설탕 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이다.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발했을 때 설탕의 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깨끗이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도형, 이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을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네,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음영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으로서, 아, 어떻게 결합이 됐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이 모양이랑 비슷하죠? 이 끝에가. 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1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1로 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딱 들어맞아요. 네. 정답은 뭐예요? 네. 1번입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어떤 모양이죠?
보시면 이게 세 개가 있고요.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되고서 이 밑에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모이려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 여기도 있어요. 예. 위에도 있고 이 네 개가 다 모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될 수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두 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두 개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 부분. 네. 요렇게까지는 맞죠. 예. 요 부분이 일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얘는 좀 애매하죠. 얘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얘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얘도 틀리고 있어요. 이 부분, 이 블럭 세 개로 얘를 다 나타낼 수가 없겠죠. 예. 얘를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개가 돼 있죠. 두 개가. 여기가 두 개가 돼 있는데 얘가 돼 있기 때문에 얘 하려면 얘가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예. 그래서 얘는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블럭을 잘라서 그러니까 원래 블럭을 하나씩 나눠서 보시면 어떻게 결합됐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붙일까요? 얘는 얘 이렇게 보면은 맞출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네. 예.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윗블럭이 되는 거고요. 이 블럭 어떻죠? 블럭 모양은 맞는데, 아까 우리 음영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이 부분에 있는데, 얘는 이 부분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죠? 얘를 이렇게 돌렸죠. 얘를 돌렸는데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 위에도 차야 되겠죠. 그러면 얘 뒤에 거라고 했을 때 만약에 뒤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얘를 돌린 거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돌린 거죠. 그러면 얘는 이쪽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아니고 이쪽 부분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아닙니다. 얘는 어떻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예. 튀어나온 부분이 이 한쪽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건데 이건 오른쪽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매칭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3번 아니고요. 그럼 4번이 남았는데 얘는 어떻게 얘는 맞을까요? 네, 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거를 그죠 뒤로 돌리는 겁니다.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머릿속으로 잘 회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이냐면, 네,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리공간 도형 추리 평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을 상하 좌우로 뭐 회전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음영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확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나눠서 생각하라.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예,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5번, 6번인데요. 다음은 흡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네. 제가 예제를, 네, 읽어드릴게요. 5번 문제는 뭐냐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인구 비율은 199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나. 네, 이건데요. 2003년 기준입니다. 2003년 기준. 2003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율은 99년에 비해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거죠. 그럼 담배를 안 피우면 여기 있죠. 그리고 금연도 있어요. 여기는 피움, 흡연도 있어요. 흡연. 그럼 우리가 안 피운다라고 했으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00이라고 있는데요. 안 피움 더하기 피움하면은 이 10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 옆에 이 금연 뭐고 이 흡연량은 뭐냐라고 하면, 이 안 피우는 사람 중에 끊은 사람 누구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담배 피운 적 있는 사람 누군가, 이 퍼센트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인구 비율을 할 때 퍼센트를 볼 때 이걸 볼 것인가, 이걸 합해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볼 것인가인데, 바로 이 안 피운 이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 그죠? 1999년, 그리고 뭐 전국 입구 동부 읍면 뭐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네, 20세 이상 인구예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보시면 되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70.8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70.8 빼기 64.9. 네. 그래서 이걸 빼면 얼마죠? 네. 정답은 5.9입니다. 네. 그래서, 아, 5.9% 증가했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캐치해야 되는데, 끄는 사람도 우리는 안 피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피운 적 없는 사람도 안 피운 사람이고, 여기 또 안 피운 사람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표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100이구나. 그죠? 그리고 아, 안 피운 거 피운 거 더하면 네, 아 이게 100이구나. 이걸 캐치를 하시면, 아 그래, 안 피운 거 보면 되겠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뭐냐면, 2003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중 담배를 끊는 사람의 비율은 9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나 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그죠? 중에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에요. 담배를 끊은 사람은 199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가? 네, 이 부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20.7 빼기 15.2 하면 얼마죠? 네, 답은 5.5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6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중에서 끊은 사람은 이 표에 네,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네, 안 피운 사람의 비율을 볼 때는 끊은 사람, 피운 적 없는 사람 막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캐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리력,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에서 그 키워드를 잡아서 네,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잘 캐치를 하셔서 풀면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롯데그룹 수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수리 영역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고 특히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